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 식용소아도 인사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인사여 호구 황황이로다 기용 불개며 출은 유장하니 행기 우주 얻은 만민 소망이러니라. 네. 도 인사편입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장이요. 다섯 장이 여섯 구씩 갖춰져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장은 부입니다. 부이고, 도는 왕도입니다. 왕도, 황황은 유가죽으로 만든 갓옷의 색깔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불개는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것, 고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법도가 제대로 서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예, 그래서 장은, 글장장은 예법입니다. 주는 주나라의 서울 복인이 되겠습니다. 네, 저 서울 사는 그 양반, 저 황색의 여우 갓옷을 입고 있네. 그리고 몸가짐도 법도가 있고, 또 말씀도 예에 맞게 하니, 서울에 돌아간다면, 서울에 돌아가면, 모두가 그를, 만민들이 그를 우러러 보았네. 난리가 난 뒤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그 지난날에 번성한 그 도읍의 모습과,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그랬겠죠. 모습과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해서 이 시를 지어서 탄식하고 애쓰게 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비도 인사여 대립치찰이로다 비군자여 주지여발리로다 아불견내라 심불열호라. 역시 부입니다. 때는 때는 부수이고요. 그리고 지찰은 지포간입니다. 모양새가 지포간 모양새가 너무 작아가지고 개우 상투를 감쌀 만한 그런 부분 검은 그런 두 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군자여는 도읍에 도읍 서울에 사는 기양집의 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직여발, 주직여발은 모발의 아름다움, 모발의 아름다움을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저 서울에 사는 그 양반, 그분 초립에, 네, 초립 사가시죠. 초립에 지포간, 그 지포간을 썼네. 그분의 따님은, 그분의 따님은 삼입니다. 삼단, 삼, 말을 얘기하지고, 삼, 옷을 만들기 위해서 삼 껍질을 벗겨서 묶어 놓은 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묶어 놓으면 늘어지는 게 상당히 깁니다. 그 머리빨이 머리를 묶은 그 풀어헤친 풀어놓은 그 머리빨이 삼단처럼 묶은 것이 그렇게 길어 보인다 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 묶은 삼단처럼 묶은 머리칼을 이제는 볼 수가 없으니 난리가 나고 난 이유라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서운하네. 비도 인사여 충이 수실이로다 비군자여 위지융길이로다 아불견해라 아신원결호라 울결해라. 원인데 울로 읽었습니다. 네, 역시 부이고요. 수는 좋은 아름다운 돌 보석이 되겠습니다. 보석 아니고 옥이 되겠습니다. 옥돌. 네, 그 아름다운 돌로
깎아서 기막 기에 이 간을 쓰고 나면 기에 들어와서 기 막는 정도에서 그 돌이 그 옥이 덜렁덜렁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매달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융길은 이제 자세하지는 않은데 길이든 길로 읽고 윤씨와 길씨는 길씨는 주나라 왕실과 혼인하던 그런 옛성이라고 하네요. 옛성인데 사람들이 서울 사람의 딸을 보고 모두 윤씨와 길씨라고 하는 것처럼 예법의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씨는 또 윤길이라 하는 이씨는 이씨라는 사람이 윤길이라 한 것은 진나라 때는 왕씨 사씨가 있었고 당나라 때는 최씨 노씨라 하는 것과 같이 그런 그 계기라 하고 했네요. 이 원은 동산문자인데 여기서는 굽히다는 뜻으로 굽히고 쌓여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저 서울 그 사람 그분 아름다운 옥으로 기막이를 했네. 그분의 또 따님은 명문의 딸이라고 할지 윤씨, 길씨의 딸이라고 할지 이제는 그 딸을 볼 수가 없으니 내 마음이 우쩍하네. 비도 인사여 수대 이려로다 비군자여 금발 여체로다 아불견해야니 은종짐에 오리라. 네, 구입니다. 매는 드리워진 띠의 모습입니다. 여는 늘어질 여자지요. 그래서 드리워진 띠의 모습이고 건 발은 거두어 올 수 없는 기민 머리 옆의 짧은 머리털을 말아 올려서 꾸민 것이네요. 에, 그리고 이 채는 정갈채자인데 정갈채 쏘는 정갈이 독이 있어서 쏘면은 상당한 뭐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죠. 그래서 쏘는 벌레이니 꼬리 끝이 말려 올라가고 막 가서 말아 올린 머릿결과 비슷한 그런 그 정갈 머리카락 꼬리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매는 갈매잖아. 갈매 가는 것이고 이는 만나볼 수가 없으니 만나본다면 내가 따라가겠느라고 한 것이니 그것을 매우 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것이네요. 저 서울에 사는 그분 이 길게 늘어뜨렸네. 그분의 따님은 기민 머리가 정갈 꼬리 같았네. 이제는 볼 수가 없으니 만난다면 내가 뒤따라 가리라. 비수지라 대적 유여며 비 권지라 발저 유여로다 아불견해야니 운하우요. 네. 역시 구입니다. 여는 여자는 더 난리다 할 때 나부길 여자고 바라볼 여자지요. 운은 바라볼 하인사 앞전 요 앞에 여러분이 감상하실 건데 하셨었는데요. 하인사라는 편에서도 이것을 우는 해석을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뜻으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드리운 게 아닐 빗자죠. 드리운 게 아니라 띠가 길어서였고 또 말아 올린 것이 아니라 머리가 곱게 날렸었네. 이제 볼 수가 없으니 바람들 의하겠는가. 이는 선비의 띠를 일부러 들이온 것이 아니라 이가 절로 남아서이고 여인의 머리를 일부러 말아 올린 것이 아니라 머릿결이 절로 말려 올라간 것일 뿐이다 라고 한 것이니
악절로 익숙하고 아름다워 손질하고 꾸밀 필요가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그것도 볼 수가 없으니 그렇지 만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내 도인사는 다섯 장으로 되어 있고 장마다 여섯 부씩 구성되어 있었네요. 여러분, 또 시삼백을 이런 폐지하여 사무사 한번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